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이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게임은요, 사진만 보고 그 장소를 알아맞히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구글 지도상에서 이렇게 저는 딱 찍어서 내가 여기 있구나라고 딱 맞춰서 거리가 많이 차이 나지 않을수록, 가까울수록 정확하게 잘 찍었을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예. 그럼 요즘에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인 가운데 어디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집에서 이 게임을 하면서 세계 여행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 제 채널의 구독자분이 아니신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는 무한한 영광이겠고요. 예, 이미 구독자이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한번 이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예, 오늘의 도전, 매일 도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도전할 수 있고요. 381명이 도전을 했네요. 자, 오늘의 도전을 플레이해 볼 텐데요. 예, 이거는 좀 약간 요령이 필요해요, 이 게임은. 그래서 제가 조금씩 알려드리면서, 물론 저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딱 보니까, 이거 뭐야, 어디야? 딱. 벌써 조금 약간 낯선 동네인데, 가봅시다. 좀 좁고 자전거가 있고, 지금 유럽 사람이신 것 같, 유럽 사람이 아니라 뭐야, 이거. 유럽 사람이죠? 저 백발에. 호호백발의 할아버지신 것 같고요. 되게 특이하네요. 어딜까요? 집단주택처럼 돼 있고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거 카스테루그 어느 나라 말일까요, 여러분? 훅스트라아트. 여러분, A가 두개 들어가 있죠. 그러면 네덜란드일 가능성이 높아요. 깨끗하고, 아까 전에 유럽 사람이셨고요. 그렇죠? 일단 집단주택으로 돼 있는 곳. 어느 도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덜란드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쿠프. 네덜란드인 것 같고요. 네덜란드 사람처럼 생겼죠? 그렇죠? 아름다운 소녀가 지나가는 것 같고요. 근데 어딘지는, 네덜란드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화단 같은 게잘 가꾸어져 있는 것 같고, 이집 보세요. 예쁘다. 집합주택이네요. 그쵸? 어디에 좀 약간 소도시인 것 같죠? 지금 식생을 보아서는 침엽수 같은 건 있지 않으니까 조금 남쪽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근데 네덜란드 자체가 유럽의 북쪽에 있거든요, 사실은. 네. 상대적으로. 깨끗하네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네덜란드가, 여러 번 네덜란드가 나왔었는데, 네덜란드가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네. 옛날에 프랑스 사람들이 네덜란드 가면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너무 깨끗해서. 근데 네덜란드 중에서 약간 남쪽인 것 같아요. 너무 남쪽을 찍으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좀 찍겠습니다. 아, 네덜란드 북쪽이네요, 오히려. 아,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네덜란드 자체가 좁아서 보십시오. 149km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남쪽, 북쪽이라고 하더라도. 암스테르담의 위쪽에 있는 저런 도시였네요, 여러분. 여기. 오, 항구 도시 쪽이네. 바닷가도 보이진 않았는데 이쪽이네요. 집합주택이 있는 그런 동네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렇게 미국 같은 데가 나오면 진짜 큰 문제예요. 아, 여기, 이거 어디야? 야, 여기를 잇는 엄청나게 긴 도로가 있네. 해상 도로가. 와, 신기합니다, 이런 것도. 자, 다음 라운드로 한번 가보죠. 네덜란드가 나왔었고요. 여기는 길이 넓고 한거 보니까 자동차 픽업트럭이 있고 한거 보니까 미국인 것 같고요. 미국 중에서도 추운 지방은 아닌 거 남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체스너스톡. 이러면 스트리트는 봐도 소용이 없는 게
이 지방의 아주 작은 도로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건 봐도 잘 모르고요. 이런 걸 보고 추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딱 보니까 나무가 꽤 있고요. 좀잘 사는 동네 같죠, 여러분? 그쵸? 잘 사는 동네인 것 같고, 픽업 트럭도 있고, 서부일까요? 동부일까요? 서부인 것 같죠? 서부인 것 같고, 서부에 뭐 캘리포니아 남쪽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근데 워낙 미국은 넓어서 좀 약간 추측하기가 어려워요. 예. 아, 딱주 이름이 나와 있는 무슨 관공서 같은 게딱 나오지 않는 이상,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어쨌거나 북쪽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렇죠? 추워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뭐 자전거 도로가 있고, 아 여기 뭐가 있다. 자, 여기 법정인데 체스트너트라고 하는 데인데, 체스트너트가 어디일까요? 법정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체스트너트. 아 어떤 지방이 주 이름이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라오렌팅. 깨끗하네요, 비교적. 조금 더 추측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아, 너무 넓어서 미국은요, 잘못 찍으면 몇천 킬로미터나 어긋나니까. 그래서 점수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은요, 미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쵸? 여기 체스트넛이라는 곳인데, 어디에 있는 도시 이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서쪽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동부는 아닌 것 같아요. 동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36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아, 서부에서도 캘리포니아? 이쪽에? 좀 약간 나무가 있는 쪽? 이런 데 찍어 보겠습니다. 완전, 아유, 완전 동쪽이네. 뭐야, 캐나다네, 캐나다! 아이고. 완전 틀렸죠, 여러분? 그죠? 완전 틀렸어요. 지금 캐나다를 찍어버렸네요. 여러분, 캐나다인데 지금 여기를 찍어버렸어요. 아, 진짜. 3,272km나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여기를 잘 알아야 돼요. 캐나다도 잘 알아야 되고, 미국도 잘 알아야 이 게임이 점수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미국 지리를 자꾸 올리고 있잖아요, 동영상에. 그게 그거거든요. 자, 3라운드. 와, 여기 좀 유럽 같죠? 도로가 좀 좁아 보이고요. 무슨 이렇게 장원 같은 것으로 꾸며져 있는 거 보니까, 돌담? 돌담이 아니라 뭐지? 이렇게 좀돼 있는 거 보니까 낮은 구릉이 있고, 유럽인 것 같은데, 유럽에서 또 영국 같은 느낌이 살짝 나는데요. 표지판을 찾아야 정확해집니다. 가보자, 한번. 아, 영국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보자, 봅시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캐슬 포인트 골프. 아, 영국인 것 같은데. 영국인 것 같은데. 아,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만 좀 알아도. 영국인지 아닌지 조금 할수 있어. 이거 무슨 야자수 같은 게 있네요. 그러면 영국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죠? 아, 저기 미국의 남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호주일 수도 있죠. 저 호주일 수도 있고, 그죠? 아, 어렵습니다. 오늘 어렵네요. 어려워요. 표지판 안 나오나? 아, 표지판이 좀 나와줘야 추측을 할수 있어. 저기 무슨 문자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프로페셔널, 포 세일이라고 돼 있고. 어딜까요, 여러분? 미국일까요? 미국 치고는 너무 도로가 좁은 것 같은데. 호주나 뉴질랜드가 아닐까요? 호주나 뉴질랜드? 골프? 무슨 골프라고 돼 있었는데. 아이고, 참, 이것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뭔가 목장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약간 산이 있고, 뉴질랜드 찍어볼게요. 아, 뭐 틀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그 제가 잘 모르는 데가 많이 나오네요. 어딜까요? 뭐 이런 데 찍어볼게요. 야, 뉴질랜드 찍었는데 맞았네. 역시 조금 지금까지 봐온 데랑
지금까지 전 뉴질랜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 제 게임을 하면서. 그런데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식생이었어요. 그 뉴질랜드 맞았네. 야, 오, 잘 받았네. 307km밖에 안 떨어져 있네. 여기였습니다, 여기. 야, 이거 진짜 완전히 우연입니다, 우연. 도로가 좁아서 미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은 도로가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추측을 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추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4라운드. 이건 우연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곳이라서. 아, 여기 딱 보니까 지저분하고요. 그쵸? 쓰레기 막 떨어져 있죠? 야, 이거, 그 다음 완전 남쪽인 것 같고요. 야, 이거 무슨 흙으로 벽돌로 지은 그런 곳이고. 남미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 느낌입니다. 어디로 가야 표지판이 있을까요? 여러분, 표지판. 다 가려져 있어, 뭐가 이렇게. 지금 저 아이가 어떻게 생겼나 좀 봅시다. 모래바람이 부네요. 모래바람이 불어요. 어디야, 여기. 진짜 여러분,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 아, 딱 인종을 보니까, 또 사라졌네. 사람을 보면, 진짜. 어린애들인 것 같은데, 그쵸? 약간 남미, 브라질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무슨 기둥에 뭐가 있었죠? 그래서 아셈블레야 드 데우스. 신의 뭐 이런 뜻인데, 자, 여러분 그. 남미인 것 같아요. 남미인 것 같은데 브라질 같기도 한데 뭐 스페인어 같기도 한 저런 걸 보니까 그래서 말고 뭐야 주술사인가 뭔가 이거 무슨 되게 있네요. 여러분 이런 별 같은 거 보니까 자메이카 같은 데인가? 우사인 볼트의 그 자메이카? 되게 더워 보이네요, 그쵸? 되게 더워 보이고. 아유. 잘 사는 나라는 아닌 것 같고요, 그쵸? 자메이칸가? 끝이네. 갈 수가 없네. 야, 이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자메이카 정도, 왜냐면 별이 있는 거 보니까, 자메이카 국기가 별 같은 거잖아요. 자메이카 어디지 근데? 네,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이쪽 아닌가? 자메이카 여기 자메이카 여기인 것 같아 이쪽에. 아,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자메이카가 아니라 브라질이었네요. 많이 떨어져 있네. 여기였습니다. 여기. 야, 진짜 지저분하네요. 브라질 못 사는 동네는 아우 더 남쪽 훨씬 남쪽이었네. 자메이카가 아니라 브라질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미는 맞았는데. 자, 이제 끝 라운드입니다. 오늘 만점은 넘어야 될 텐데. 예. 자, 여기가, 여긴 어딥니까? 보자. 더운 지방 같죠? 더운 지방 같고요. 지금 야자수 같은 게 보이고. 미국일까요? 미국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이라면 뭐 플로리다 같은 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저 번호판 같은 걸 지금 픽업 트럭이 있는 거 보이고요. 잭 토마스 포 세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미국인 것 같습니다. 이 도로가 조금 널찍해 보이는 것도 좀 그렇고. 플로리다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자, 플로리다 같은 느낌. 야자수 같은 게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영어로 픽업 트럭이 많아. 이런 게 있으면 자, 오일 체인지, 일렉트릭 서비스, 오토 서비스.
미국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같은데 일것 같아요. 일것 같고요. 근데 플로리다에서도 남쪽인지 아니면 올랜도 쪽인지 뭐 그쪽인지 그걸 알아봐야 될 텐데 그걸 알 수가 없네요. 야, 이런 거 아름답다. 그저 가로수로 이런 거 예쁘다. 와. 야, 이거 참 이국적이네요. 그렇죠? 야, 멕시코 소철 같은 거네. 이야. 지금 제 사람이 입고 있는 티셔츠를 보면 좀 스포츠팀 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그죠? 알 수 있을 텐데. 뭐 도시락 싸들고 뭐 여기서 뭐 음악 듣고 있습니다. 흑인 아저씨가.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번 찍어보죠. 미국의 동남쪽인 것 같고 플로리다주인 것 같고요. 이쯤에 찍을게요. 그냥 조지아주 같지는 않고 그냥. 야, 맞았습니다. 그죠? 플로리다 맞았죠? 저 남쪽으로 더 갔어야 되나. 마이애미보다 아래쪽이네요. 야, 아깝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찍은 걸. 그래서 그래도 만점 넘겼습니다 오늘. 한 13,000점 나왔나? 13,504포인트 받았네요. 아, 조금 더 잘하면 좋을 텐데. 열심히 연습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